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자의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20분이군요. 1.4% 30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밀리는 거 없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2136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좋습니다. 한동안 바이오 섹터가 안 좋아서 이거 변동성이 너무 심하네요. 지수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현재 2%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면서 741선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의 흐름들 보겠습니다. 오늘요, YG 플러스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중국 소비주들 쭉 올라갔었잖아요. 뭐 SK 바이오팜 뭐 상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소위 말해서 무거운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어요. 두산솔루스, KB 동부제철, 뭐 그리고 두산그룹주가 일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산그룹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슈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주가 다시 한번 재차 강한 흐름도 눈에 띄고 있다는 거. 요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스닥에도 상한가 종목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는데 세원이 상한가, 대성미생물,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간 흐름입니다. 웹젠이 강하네요. 어제부터 13% 이상의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이 상태를 좀 말씀드렸었죠. 네, 그냥 자랑해봤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마감 시황은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국내에서 가장 유가를 잘 보신다는 왜요? 아니 좀 민망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 저희 애톡쇼에서 예. 삼행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지금은 민망스러워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애톡쇼로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예, 오늘 강해요. 네, 그러게요. 시장이 잘 가네요. 굉장히 강해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어떤 얘기들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일단 화이자가 좀 발표했던 코로나19 관련 백신 임상 데이터가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좀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고요. 중국 증시가 이제 오전에만 약 90억 이하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좀 확대했던 점도 이제 아시아 시장이 이러면서 강세를 보인 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일단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언택트 관련 종목과 전일 장마감 직전에 이제 급락했던 바이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의약품, 통신업 뭐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면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좀 순매도세에 나섰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좀 증가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 선물 대량 매수세에 따른 이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2.4원 하락하면서 1201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에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가 되면서 약세를 보인 점이 오늘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에 들어갔는데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화이자 얘기 꽤나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요게 지금 뭐 확진자가 5만 명이다 이상이다 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그래도 덜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호재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도 좋았다고요? 네.
네. 일단 6월 ISM 제조업 지표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 52.6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전월치인 43.1과 시장 예상치인 49.5를 모두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3월 이후 처음으로 좀 기준선인 50을 좀 넘어섰고요. 이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위험 회피 성향을 완화시켰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뭐 전반적으로 다 양호했지만 네. 사실 신규 수주 지수나 이제 생산 지수들이 좀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신규 수주가 기준선을 굉장히 높게 올라갔네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전월 같은 경우 이제 31.8에서 이제 56.4로 큰 폭 상승을 했고요. 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33.2에서 57.3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좀 기준선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또 고용 지수 같은 경우도 뭐 기준선은 하회했지만 32.1에서 42.1로 상승을 했고요. 좀 전반적으로 세부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지표 호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선을 넘어서면 이제 전기가 좀 확장 국면에 달아설 것이다라는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넘어서고 있지만 뭐 백신 관련된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제조업 지수도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아마 뭐 최근 들어서 좀 높아졌던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비관론이 좀 완화된 점이 오늘 좀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가 주식시장을 도와줄까 싶었는데 도와주네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좀 흐름이 나온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표 좋았고요. 그래서 심리도 좋았고요. 우리 증시 쪽에서도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좀 이제 호재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수가 더 많아요. 예,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드릴 게 종목별로 보면은 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부의 세계 후속작이구나 이렇게 우아한 친구들 했는데 그 사이에 쌍꺼풀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갔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우아한 친구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두산솔루스를 중심으로 해서 두산그룹주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수사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이제 사업구조를 갖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대회 참여하거나 이런 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뿐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현재 시장 심리가 상당히 좋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지수 상황도 함께 봐야겠죠? 1.3%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134포인트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42.26포인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들은 바이오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컴투스 이와 같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매우 흐름이 좋다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의 한 켠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마무리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